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빛나는 도경천 아사 얼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네. 일반인 전화 점수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당황하네요. 차 PD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전화 좀 드려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안녕하세요. 도경천 아사예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아, 제가 이 찜질방 개통해서 지금 네. 한 3개월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 목욕탕 일하고 저하고 좀 맞는지. 예, 올해는 물의 네. 개통의 기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물론 식욕이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예, 예, 예.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예, 조금 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 그래요? 네. 손대지 말아야 할 거를 갖다가 손대놓고 본인이 예, 지금 맞아요. 예. 답답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서부터 욕심을 냈었거든요. 예, 예, 예. 맞아요. 2년 전부터 계속 이 네. 목욕탕 일만 하고 있어요. 네. 굳이. 그래서 예. 2년 전부터 욕심이 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이익률은 약하고 예, 예, 맞아요. 예. 인간한테 휘말리게 되는 입장밖에 안 됐고 예, 예. 예. 금전줄은 본인이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금전이 희진이 돌지가 않아서 예. 예, 굉장히 힘들 거니까 이 문서는 빨리 정리해서 다른 걸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계통의 일은 저하고 맞나요? 그 음식 장사 같은 경우? 음식 장사요? 목욕탕이 아니래도 네, 본인 사주 자체는 재주가 참 많은 사주인데 예. 끼가 있는데도 남한테 예. 크게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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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선생님. 음식 장사를 하게 되면 솜씨는 없는 솜씨는 아닙니다. 네. 솜씨는 없는 솜씨는 아닌데 사람을 내가 부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지고 예, 예. 뭐 음식을 한다는 거는 조금 미약하고요. 예, 예. 사람을 두고 요리사를 참 잘 두고 움직이면은 예, 예. 본인이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본인의 건강은 어때요, 선생님? 저 건강은요. 이가 네. 굉장히 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적으로. 위 안 좋아요, 예. 선생님. 저 맨날 위 때문에 네.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네. 위는 정말 안 좋아요. 이, 예, 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좋아하고. 그게 안 돼요. 이 사주 자체가 술보다도 이왕이면 물을 예. 많이 드셔야만이 좋습니다. 본인이 왜 겉으로는 열이 많고 속은 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열이 많고, 예. 네, 예. 더워요, 그러다 보니, 항상.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소화력이 굉장히 미약하고 식도까지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신랑이 요번에 네. 네. 그 말일경에 그 일하는 거를 본인이 일도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그만둔다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분은 예. 올해 그만두면 예.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이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그만두는 운세. 아, 다음 달? 예. 네. 다음 달에 그만둘 운세가 정확히 끼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어차피 그럼 그만둘 거면 다음 달로 네.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예. 아, 애들이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요번에 그 금연계통의 기계 쪽의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걔가 기계이라고 맞는지 왜냐면 그 사주는 예. 기계 쪽으로는 움직이는 건 맞는데요. 엄마 예.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아. 예. 엄마 아빠가 재주는 있어도. 예, 아, 진짜요? 예, 예. 기계 쪽도 좋은데, 이왕이면 예. 될 수 있으면. 예, 예. 공부를 조금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아, 근데 머리 쪽이 약간, 예. 약하다고 게 아니라, 예, 얘가 예. 재주는 많은데. 아, 재주는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머리가 늦게 터지는, 예. 머리가 늦게 터지는 사주다 보니까, 얘 생각대로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쉽게 얘 아드님 사주를 갖다가 이기지를 못할 거예요. 네, 예. 제가 이기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 왜냐면 아들이 얘기하면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네.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물론 기계를 다루고 국가를 갖다 선택을 한다 그래도 네. 공부를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에서 어떤 그 공부의 성향이 더 있는지 예, 예. 자격증도 많고 그러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쪽에다가 조금 더 밀어줘서 뭐 예. 가게끔을 만들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중단하라 소리는 않겠어요. 저는 공부를. 뭐 건강한 거는 괜찮죠? 네, 예, 아드님 건강해요. 건강해요? 예. 저희 딸은 건강한가요? 따님은 아버지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아버지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사람을 갖다가 다룰 줄도 알고 예, 예. 서비스 계통이 있거든요. 네 사람을 다룰 예. 수도 있고 괜찮기 때문에 따님은 나쁘다고 소리는 못 하겠네요. 괜찮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이기는 별 큰 아픔 없이 건강하니까 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네, 예. 진짜. 그리고 정확히 올해는 사장님이나 예. 저기 기준님 따지고 봤을 때 올해 예. 문서 예. 변화는 정확히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문서 변화, 내가 하는 일의 변동수는 정확히 있으니까, 예, 예. 새로운 계획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늘 행복하세요. 예. 네, 행운을 빌고요.